그다음 법계 통합은 제19 수보리아 이거 법계 통화 이게 제목은 상당히 그 내용이 아주 큰 뜻을 품고 있어요. 법계 그대로 전체 통자는 전체란 뜻이니까 전체를 교화하다 화자니까 교화한다는 뜻이니까 법계를 하나로 보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통화 통자가 이제 하나라는 뜻이니까 전체. 수보리아 의유나오 야 유인이 만삼천 대천세계 칠보로 이용 보시하면 시인이 이시인연으로 득복 다부와 저 앞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신이다 세존이시여 차인이 이시인연으로 득복이 심단이다. 수보리아 약복득이 유실린된 이게 이제 중요한 대목입니다. 복덕이 실로 있는 것이라면 있음이 사실이라면은 그렇게 새길 수도 있어. 유실이라고 했으니까 열애가 불설 득 복덕다 은마는 복덕이 많다고 열애가 말하지 아니했겠는데 복덕이 무고로 있음이 사실이 아니고. 있음이 사실이라면 복덕이 많다고 하지 않았을 거야. 왜냐? 그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한계가 있으니까. 한계가 있는 건 그건 많은 게 아니에요. 많은 게 아니라고요. 그게 결국은 뭔고 하니 즉비 복덕입니다. 여기서 복덕이 곧 복덕이 아니다. 이 뜻이에요. 그 이치를 밝히는 것이 이렇게 문장이 좀 달라져서 그렇지. 복덕이 즉비 복덕이다. 그러니까 조건을 만약에 복덕이 있음이 사실이라면은 열애가 복덕이 많다고 하지 아니할 것이다. 복덕이 무고로 열애설 득복덕다 그랬어요. 복덕이 없어. 복덕이 복덕이 아니야. 심형 복덕이야. 복덕이 즉비 복덕일세 이 이름이 복덕이다. 무고로 열애가 설 복덕다. 없는 복이 많은 복이다. 없는 복이 많은 복이야. 저 앞에서 무위법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건 이제 법계 통화하고 어떻게 매칭을 시킬 것인가. 이걸 내가 이것저것 참고도 하고 고민을 해보니까 이 금강경을 통해서 복덕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이 복덕의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한다면은 이 법계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가 다 여기에 따라간다. 다 따라간다. 통화. 다 따라간다. 복덕의 문제 하나를 통해서 다른 모든 세상의 문제까지도 다 따라간다. 그래, 있음과 없음. 이야기를 아주, 앞에서 뭐 이런 이야기가 여러 번 있었으니까 여기는 이제 아주 간략하게, 뭐 서로 다 잘 알고 있는 관계처럼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강경을 조금 세세하게 눈여겨 보는 이들은 이게 법계 통화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고민하게 돼 있는 부분이에요. 이제 제 아는 대로 말씀드리면 이제 그와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색 이상분이다. 색도 떠나고 상도 떠났다. 색은 말하자면 여기 이제 32상 구족 색신하고 구족 재상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구족 색신 구족 재상 제대로 모양 갖춘 육신. 그 육신은 그냥 육신만이 아니야. 색자는 육신이고 육신이 사람마다 육신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그 모양이 다 달라. 그게 상이야. 그리고 부처님은 뭐 32상 80종호도 갖췄고 구족 색신 하면은 그냥 육신의 모습 제대로 갖춘 육신의 모습 이런 뜻이 구족 색신이고 구족 재상 하면 거기다 이제 32상과 80종호까지도 제대로 갖춘 뭐 어떤 입장으로 보든지 어떤 입장으로 보든지 그런 뜻입니다. 수보리아 의우나오 열애 가이 구족 재 색신 이제 색신 나오죠. 이건 단순한 우리의 육신의 모습, 얼굴 모습으로 견부하 불안이다 세존씨의 열애를 불응이 구족 색신으로 견이다. 응당이 갖춘, 제대로 갖춘 색신으로서 보지 않습니다. 부처님 뭐
얼굴 아무리 잘나고 무슨 몸뚱이가 아름답게 생겼다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이제 열애라고 보지 않습니다. 부처를 부처라고 보지 않습니다. 여기 열애라고 했다가 부처라고 했다가 이제 그러네요. 하이고 열애설 구족 색신 직비 구족 색신이죠. 심형 구족 색신이다. 부처님인데 배운 이야기입니다만은 부처님 아무리 이야기 해봐야 무슨 이야기를 해도 열애설 구족 색신 아주 제대로 몸뚱이를 타고 났다 하더라도 그건 직비야 직비 직비 구족 색신이죠. 심형 구족 색신이다. 직비 구족 색신이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부분적으로 한번 다시 좀 색신을 분석해 보자. 그건 이제 상으로 분석하죠. 30 이상 80 종으로. 두 번째 이야기는 그겁니다. 색신은 그냥 몸뚱이를 일반적으로 거론하는 것이고, 구족 재상 하면 이것은 이제, 부분적으로, 30 이상 80 종에 비춰서 이렇게 본다는 거죠. 수보려 의우나오 열애를 가히 구족 재상으로 견부하. 불안이다 세존시여 열애를 불응이 구족 재상으로 견이니. 열애를 제대로 갖춘 30 이상과 80종호를 제대로 구족한 것으로서도 보지를 않습니다. 왜냐? 부처님이 뭐 잘났다고 하는 입장이든지 30 이상 80종호를 갖춘 입장이라고 하든지 간에 열애설 재상 구족은 직비 구족일세. 직비. 예. 벌써 우리가 대충 잡아도 뭐 한 20가 넘죠. 직비란 낱말이. 예. 직비 구족일세. 심형 재상 구족입니다. 그 뭐 상호 가지고, 아무리 30 이상 80종으로 하든지, 그 우리 30 이상의 그 키가 몇 자다 조건이 그건 없죠. 그건 없습니다. 뭐 어떻게 생겼다 어떻게 생겼다 그런 말은 있어도 아무튼 뭐 잘생긴 모습이든지 또 구체적으로 상호에 들어가서 그든지 간에 그건 뭐 그거 크게 문제 삼을 거 아닙니다. 직비니까 없는 것으로 봐야 하니까 아닌 것으로 봐야 하니까 또 아닌 것이고 그 상이야, 뭐 상이 아닌 것은 틀림없는 것이고. 그게 이제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우리 아는 상식으로 또 설명을 하기로 하면은 뭐 공하기 때문에 아니다. 연기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진 상이기 때문에 아니다. 그런 표현을 해요. 모든 존재의 공성을 이야기할 때. 대개 이제, 제일 이제 수준 낮은 세속적인 입장으로 모든 존재의 공성을 이야기할 때는 분석공이라고 그래, 분석공.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가 있다. 그럼 마이크 하나하나 이제 분해하면은 이런 마이크라는 실체가 없지 않느냐. 자동차도 뭐 2만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2만 개 부품 하나하나 분해해버리면 자동차라는 실체가 없지 않느냐. 이게 이렇게 이해하는 게 분석공이에요. 분석공. 그건 이제 성문들의 안목이라, 성문의 안목. 제일 낮은 수준의 성문의 안목이. 그럼 성문 연각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연각의 안목은 뭐냐? 연기고공이라 그래요. 연기공이라 그래. 그냥 분석공 위에 연기공이 있어요, 연기공. 모든 것은 연기로 됐다, 이 말이야. 연기로 됐기 때문에 그, 인연이 흩어지면은 공한 것이다. 분석하고 또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달라요. 그 연기공이다 그래요. 모든 존재는 인연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연기공이다. 요건 이제 연각의 차원입니다. 우리가 공성을 설명할 때 막 연각의 차원에서 이야기하다가 성문의 차원에서 이야기하다가 막 두루뭉실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교학을 공부한 입장 에서의 그 설명이 그런 점이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 불교 그냥 대충 알아가지고 공한 것이다. 그래서 분석으로도 이야기하고 연기로도 이야기하고 뭐 편리할 대로 설명을 하는데 엄연히 달라요. 분석공하고 연기공하고 달라. 요즘 선사들지 공 이야기를 하면서
분석공으로도 이야기하다가 연기공으로 이야기하다 그래서 뭐 연기공 이야기를 많이 했죠. 연기이기 때문에 공이다. 왜 공이라고 하냐. 연기니까. 모든 존재는 연기로 됐으니까 공이다. 좋아요. 거기까지만 해도 좋아요. 그런데 그것은 연각의 수준이다. 연각의 수준이다. 그러면 여기는 보살 이야기야. 보살은 뭐냐. 즉공입니다. 즉공. 색즉시공 공즉시색 아니에요. 반야신경만 해도 색즉시공 공즉시색. 여기도 즉비라고 했어요. 뭐 분석이다 연기다 그런 말 없습니다. 즉비구족이에요. 바로 즉공이에요. 즉공. 그 요건 보살 차원이에요. 그대로 보고 이걸 뭐 마이크를 이걸 보고 아 이건 분석했다 분석해보고 아니면 뭐 인연으로 결합된 것이다 이런 구구한 소리 없어요. 그냥 그대로 보고 즉공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건드리지 않고 그냥 두고 공이라고 보는 게 이게 보살의 개념입니다. 뭐 우리의 그 저기 그 본인의 견해가 어떠냐 하는 것은 이건 별개의 문제라. 본인의 수양이라든지 본인의 안목이라든지 이것이 그럼 어디까지 갔느냐 이건 별개의 문제고 우리는 이론적으로 표현할 때 분명히 성문의 공간이 있고 연각의 공간이 있고 보살의 공간이 있어. 보살의 공간이야. 반야신경이나 금강경 전부 보살이야. 즉공이라고 했고 즉비라고 했지 무슨 연기기 때문에 공이다 이런 말 없어요. 왜 대승 경전을 놓고 성문 연각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 차원도 우리가 이런 기회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죠. 그 즉비, 즉공, 색즉시공, 공즉시색. 바로 그대로 우리 몸뚱이 그냥 두고 공이라고 보는 거죠. 절대 분해 안 합니다. 분해하면 안 되죠. 연기 갖다 끌어대도 안 돼요. 연기 갖다 끌어대가지고 반야신경 공을 설명하면 틀립니다. 그건 안 맞아요. 그냥 그대로 보는 거예요. 우리 눈에 그렇게 안 보이죠. 공으로 안 보입니다. 안 보여서 그렇지 이론은 즉공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비설 소설분 설과 소설이 아니다. 설은 능설 능이 설하는 넉자를 맞추기 위해서 한 겁니다. 능이 설하는 사람 설할 것 설할 대상 이게 소설 설과 소설이 아니다. 그럼 이제 부처님께서 저 앞에서 무덕 무설분에서 이야기한 건데 여기서 다시 복습합니다. 수보리야 여 무리 열애 자학 신념하되 너는 이런 말 하지 말라 이렇게 여기지 말라 무리 또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열애가 이런 생각을 하되 아당유 소설법 열애 스스로 팔만대장경 설했으니까 당신 그렇게 설했으니까 내가 마땅히 설한 법이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하지 마라 말이야. 막작신념 그런 생각하지 말지니. 아이고 야인이 은 만약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열애가 설법한 바가 있다 라고 하면 즉위 방불이다. 곧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이다. 내가 언제 설했다고 입 싹 닦는 거죠. 팔만대장경 설해놓고 입 싹 닦아버리는 것입니다. 즉위 방불이다. 너희들이 만약 나보고 설법을 많이 했다고 하면 너는 나를 비방하는 것이다. 불능해야 소설고다. 능이 내가 이해한 바, 내가 설한 바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내 뜻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너가 알고 있단 말이야. 수보리야 설법자는 무법가설이니 심형설법이다. 무법가설도 즉비설법이죠. 사실은 심형설법. 내용은 그렇습니다. 설법자는 즉비설법이세 심형설법이니라. 그걸 조금 글을 바꿔놨죠. 법가에 설할 것이 없을세. 이 이름이 설법이다. 야, 이 우리가 설법에 얼마나 의지하고 있습니까? 설법에 울고 웃고, 설법에 뭐, 내 죽을 곳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도 있고요. 이시에 해명 수보리가 백불은 하사대 세존시여 파유 중생이, 저 많고 많은 중생이, 파자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저 많은 중생이,
미래세 문서를 쓰고 파고 이 법을 듣고 참 부처님도 염려스럽지만 수벌이는 더 염려스러워요. 왜냐? 설법자 무법가설 심형설법했으니까 오로지 우리가 후대 사람들이 의지할 바는 설법, 부처님의 가르침, 법, 법뿐인데 부처님이 이미 열반하셨고 의지할 것은 오직 법뿐인데 법을 갖다 이렇게 깡그리 부정해버렸으니까 그 의지할 법을 이렇게 부정했으니까 이 야단 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 해명이라고 수보리 위에다가 지혜로서 목숨으로 삼는 지혜를 목숨으로 삼는 해명 수보리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글자 하나 하나가요, 그냥 안 놓은 게 아니에요. 아주 그 의미를 우리가 곱씹어 보면은 왜 실컷 있다가 여기 와서 해명이라고 했는가? 설법의 문제를 부처님이 스스로 부정하셨으니까 이거 얼마나 중대한 문제입니까? 해명수보리가 백불은 하사대 저 많은 중생들이 미래세 문설 시법하고 그 말, 설법을 부정하는 그 말을 듣고 생신신부이까 믿겠습니까? 믿겠습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참 말씀하시기를 수보리야 저 중생은 중생이 아니야. 비비중생 비불중생. 그들은 비중생도 아니야. 중생 아님도 아니야. 비불중생. 하이고 수보리야 중생중생 우리가 중생중생 참 얼마나 많이 말합니까? 사상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뭐 잘못해놓고 핑계댈 때 아이고 중생이 그러면 그렇지. 그러잖아요. 중생중생자는 예래설비 중생일세 예래가 말하기를 중생이 아니다. 심형중생이다. 중생중생장 즉비중생 중생도 역시 즉비의 원리에 포함됩니다. 포함 안 될 개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비의 원칙에 포함 안 되는 개념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열애설 비중생, 즉비중생에서 심형중생이다. 이렇습니다. 중생이 아니라 부처다. 이래도 상관없어요. 또 부처다 하면 또 그걸 또 물고 늘어질까 두렵죠. 그러니까 열애설 비중생에서 심형중생이다. 참 금강경 하여튼 시원시원하고 그래서 선사스님들이 그렇게 좋아했고 그래서 조계종에서 소위 경전으로 삼았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제 한 번만 하면 이제 해야겠네요.